믿음의 조상급이 되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좀 부족했지만 점점 성장하여서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에 훨씬 더 원숙한 믿음에 꽃을 피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노년에 얻은 유일한 상속자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죽음을 극복하여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거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 형제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고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고집을 꺾고 그 편견과 편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선포할 때에 그는 그의 믿음이 정점에 이르렀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자녀들 향한 고집을 버리고 내 거라는 소유욕도 버리고 이르면 이르리라 다 내려놓을 때에 잃을 것 같았던 아들을 찾았고 죽은 걸로 여겼던 아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려놓음임을 보여주었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요셉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에 비해서 어릴 적부터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흠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의 삶도 살펴보면요 평생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를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삶의 자세이기에 오늘 요셉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의 별명처럼 여겨지는 호칭이 있어요. 그는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별명,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별명은 명예로운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헛소리하는 애가 온다, 백일몽을 꾸는 자가 온다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의 이야기, 형제들의 미움을 샀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직 어릴 때입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동생 하나가 있었지만 어렸고 형제들 중에서 막내 정도가 됐어요. 아비는 그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속에서 철없는 막내 같은 행동들을 자주 했어요. 형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았겠지요. 형들의 양치는 것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잘못을 보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자질한 거죠. 요즘 말하면 사회성이 부족한 겁니다. 눈치가 없어요. 형제들 중에서 그를 아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사실 장자의 상징과도 같았는데 좀 감추고 그래야 되는데 옷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형제들 중에 공공의 적처럼 되었어요. 가뜩이나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그가 꾸었다는 꿈 이야기를 할 때에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습니다. 더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꿈의 내용이 불편했어요. 그가 꾸었던 꿈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을 보면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냥 듣기만 해도 형제들이 기분 나쁠 꿈입니다. 네 단은 섰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즉시 형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내가 왕이 된다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7장 9절에 이제 아비와 형들 앞에서 또 꿈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꿈은 아비가 그 즉시 반응합니다. 아비가 꾸짖으면서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꿈을 꾸자마자 가족들이 다 해몽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게 뭘 말하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꿈을 꾸었고 그가 꿀라고 해서 꾼 게 아닙니다. 꿈 꾼 것뿐이에요. 의도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근데 꿈의 해몽을 형들과 아버지가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미워하며 분노하며, 내가 왕이냐? 내가 다스리겠느냐? 너는 부모도 안 보이냐? 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해받기 딱 좋은 꿈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은 아직 어렸고 그가 꿀래서 꾼 꿈도 아니고 꿈의 의미도 해몽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게 뭡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며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할 때가 있습니다. 좀 엉뚱하고 무모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읽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능성을 보는 안목을 갖춰야 돼요. 허언 같은 걸 해요. 너는 허언증이냐 뻥이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니? 라고 물어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형들은 시기했고 아비는 잠깐 분노했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그 아비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도 아비는요, 얘 봐라, 얘가 도대체 하는 생각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그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요셉에게 대해서 그 아비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아마 그가 체험한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전수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는 확실히 심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그것도 덧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요셉의 가능성들을 그 아비만 조금 깨달았지 나머지는 몰랐어요. 헛된 꿈을 꾸는 자로 여겼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지만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꿈을 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꿈꾸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꿈을 풀 수 있는 자가 없어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먼저 높이고 있습니다. 정하건대 내게 꿈을 이르소서. 과거에는 꿈을 꾸고 그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미움받는 아직 어리고 유치한 수준이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장했지요. 성숙한 신앙입니다. 꿈꾸는 사람에서 누가 꿈꾸게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꿈꿀 뿐만 아니라 그 해석도 했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가 형통케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복 중에 하나님을 아는 복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늦게 믿어서 참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늦게 믿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순간이 제일 빠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내 인생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남들까지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점점 꿈의 성취에 가까워져 가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꿈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알고 푸는 지혜도 갖춘 요셉에게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애굽에서 인생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오는데 언제입니까?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비슷한 꿈을 두 번 겹쳐 꾸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자 하지만 누구도 해석해 줄 이가 없습니다. 꿈의 내용은 다 나왔는데 해석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아마 몇 사람이 해석한다고 시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쉬운지가 않아요. 그때 감옥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 앞에서 꿈을 해석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면 바로의 말이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어찌나 요셉의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일개 죄수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을 가진 사람으로 상승시켜줍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거지요. 남들은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 꿈꾼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죠. 아마 그 자리를 바라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어떤 자리에 나를 놓아두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중에 내가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뜬금없이 총리도 되게 하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발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신데렐라 탄생 같은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애굽의 왕, 그 파라오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안목이 있고 분별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바로는 분명히 봤을 겁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 오를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봤을 겁니다.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되고 훈련된 바가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33, 36절에 보면은요, 그 꿈의 해석을 한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일곱 해 큰 풍년이 있습니다. 이어서 일곱 해 큰 흉년이 다가올 겁니다. 해서 끝! 그랬으면 바로는 큰 감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는 마음이 있는 그 순간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하면서 해법이 나옵니다. 먼저 인사 문제를 거론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리더를 삼아야 됩니다.
또 나라 안의 공무를 관리하고 감독할 감독관도 필요합니다. 인사 문제를 얘기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만한 정확한 수량을 산출합니다. 7년 동안 5분의 1씩 거두어서 비축해 둬야 됩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전 세상에서 가장 수학, 천문학, 뭐 삼각함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가장 발달한 나라였어요. 매번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곡물의 수량을 예측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어디까지 범람할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는 지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로서 당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었거든요. 피라미드를 만들 때 건축학적 수학적 측량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는 수학적인 머리가 다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축이면 충분합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풍년일 때 산출량 얼마, 흉년일 때 산출량 얼마, 그것이 이미 머릿속에 다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요, 아마 그게 왜인데 라고 하면 아마 정확한 대답이 나왔을 거예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 한 가정을 다스렸던 경험이 있고요,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 관료들과 이야기하면서 그 나라의 시스템과 돌아가는 논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어요. 보관 장소는 각 성읍에 청읍에 보관해야 됩니다. 한 군데라고 하잖아요. 위기를 분산하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14년 동안의 계획이 순식간에 거기서 나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나라를 통치할 경륜이 이미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 지혜가 어찌 됨이냐 물었을 때에 그의 쌓아온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났을 겁니다. 갑자기 총리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륜이 통합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갑자기 한순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꾸준히 실력을 연마하여서 어디서든 인정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인격도 준비되고 실력도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발탁되어 쓰임받는, 또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총리된 것은요, 꿈의 성취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 성취의 과정입니다. 그럼 언제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감합니까?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풍성한 곡물은 전 세계 희망이 됩니다. 그리로 곡물을 사러 세상 곳곳에 상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도 곡물을 사러 오죠. 관료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기서 형제들이 절을 합니다. 그때 어릴 적 꿈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꿈이 오래되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주신 꿈, 어떤 꿈입니까? 그냥 가족 중에 높아지는 꿈입니까? 형들을 크게 이기는 꿈입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꿈이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요, 기근 중에 고난받고 약해진 가족들을 섬기는 꿈이었어요.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의 가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큰 나라를 살리는 꿈, 이스라엘 허다한 백성을 살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꿈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꿈은 지위도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은 없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재산을 갖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 건강 회복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선포하고 열방을 섬기는 이 꿈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은요, 이 목적에 향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요셉은 드디어 꿈이 이루어져가는 순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잠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까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는 믿음이 그에게서 발견됩니다.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꾸었던 꿈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됩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집으로 올 때 그들이 집으로 돌아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까 엎드려 절할 때 하나가 빠졌어요. 막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정탐꾼으로 몰아서 막내까지 데려오게 했습니다. 열 하나가 다 왔어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던 모습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해, 달, 별까지 엎드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의 때 정확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과거의 꿈이 이루어짐 보면서 이제 보다 성숙한 시선을 가져요. 그동안의 과정에서 상처 입었죠. 배신당했죠. 배신당한 한이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을 겁니다. 무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힘든 적도 많았을 거예요. 왜 이런 애꿎은 고난을 당하나 탄식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었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가 당한 배신, 상처, 모욕 이런 것들은 과정이었을 뿐이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봤어요.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지는 걸 봤어요. 애굽 사람이 생명을 건졌고 중근동의 많은 민족들이 생명을 유지했고 그의 가족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넓게 보니까요, 그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상처는 나 혼자 받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있어요. 그가 겪은 상처가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요, 자기 혼자만 상처 입고 힘든 세월을 산 것처럼 보였는데 그 형제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 동생을 팔아버린 피값을 받는다, 그 얘기를 즉시 하고 있거든요. 자기만 상처 입은 줄 알았는데 가해자들도 평생 그 상처를 안고 힘든 세월 무거운 시간을 안고 살아왔던 걸 봤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서로 간의 상처를 통해서 형들은 그들의 공격성과 시기심을 누그러뜨리고 나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배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의 결론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 일생을 보면 하나님 옳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해요. 학대당하고 구타당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도 없고 당장 앞에는 질병이 닥치고 하나님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은 흑역사가 있고요. 그건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일하셨고 나를 빚으셨고 만드셨고 사명감 갖게 하셨고 비전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포할 때 내 삶의 어둠과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절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다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르시다.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의 꿈꾸고 해몽하는 것이 더 넓어져서 더 큰 미래를 보게 하셨어요. 히브리서에서 딱 요셉에 대해서 한 줄 나오는데 11장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경배하였으며, 요셉은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떠날 것을 바랬어요.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런 민족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래처럼 별처럼 많게 하여서 성장시켜서 그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래를 본 다음에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 몸에 증거를 남겼는데 무엇입니까? 자기 유골을 가지고 떠나라. 그래서 요셉의 장례식은요 한없이 늦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입관을 하고 그대로 미뤄뒀습니다. 나중에 400여 년 후에 그 유골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 정착할 때 거기 묻었거든요. 아마 기네스북에 빠진 게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장례를 지낸 사람 400여 년 요셉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입니다. 입관만 하고 장례는 400년 후에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실 마음속에 새겨주고 떠났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일보다 더 큰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나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게 하는 것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하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지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한 역사가 어떻게 후손들을 통해서 열매 맺지를 바라보고 예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나만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끝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후손에게서 계속될 때에 가장 복된 삶이 될 겁니다. 나의 삶으로 증거를 남길 뿐만 아니라 후세대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을 남기는 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